안녕하십니까. 취직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인데요.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설 연휴 전날이던 2월 10일,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 그제 그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주립고 사범과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처리했던 그 사범 사건 사례를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이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과 같은 유사한 그 사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는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근무하는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다음 달 3월이면 F4 비자 체류 기간 연장 만료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체류 연장을 신청했죠. F4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아시겠지만 여권,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직계약서 각 사본하고 법무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득 입증을 위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라고 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보니까 일용 근로소득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용 근로소득 상세 명세서도 추가로 발급해 오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상세 명세서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일용 근로소득이 한 15만 원 정도 됐는데, 이분은 지게차 운전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15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임금 단가표에 맞춰 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좀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게차 운전면허증이 있었고요. 거푸집 경영사 학원 이수증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일용직 근로자이고 그다음에 표준 임금 단가표에 좀 상당히 못 미치는 임금이었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소득 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 염려했던 것은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일용근로소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표준임금단가표 기준의 임금이 좀 낮다는 점이었는데, 또한 가지 문제점은 A씨는 목재소에서 지게차 운전 일을 하지만 목재공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 업무와 공장 안에서 목재 운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는 점,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었고요. 일이 있을 때만 화성 일대에 있는 업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연장 접수를 하고 며칠 후에 인천출입국에서 A씨의 체류 연장 서류를 검토해 보니 A씨의 불법 취업이 의심된다면서 인천출입국 사본과에 방문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천주립국 사범과에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일용 근로소득이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 취업 혐의가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을까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인천주립국 사범과에서 A씨의 불법 취업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만큼 자료를 충분히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서류를 이것저것 준비를 하였죠.
그제 수요일에 인천출입국 사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A씨의 서류를 사본과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씨의 불법 취업 혐의에 대한 제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접수된 거냐라고 제가 묻자 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A씨가 불법 취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조사를 해달라며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뜬금없는 노동부의 그 불법 취업 혐의에 대한 그 제보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사범과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A씨가 실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씨는 지게차 운전원이고 공장에서 목재 하역과 운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사범과 직원은 A씨의 취업 활동이 단순 놈으로 의심되는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아야겠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직원들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출국 직원도 그렇게 판단해 주기만을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협의 과정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약간의 근심 걱정은 있었어요. 제가 A씨의 취업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A씨는 비록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게차 면허증이 있었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한 개별 직종 노임 단가표에 적용할 때 지게차를 어떤 기준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전문 인력의 일당이 될 수도 있고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일당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사전에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A씨가 취급하는 직종을 현재 받고 있는 일당의 기준에 가까운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였기에 준비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경우에는 단순 노무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한참 후 사본과 담당 직원도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으므로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았고 결국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단순 노무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제보는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무혐의로 최종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앞으로 F4 비자를 소지한 분들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법무부의 불법 취업 활동 혐의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A씨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제보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이와 같은 사례를 근거하여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자칫하면 억울하게 불법 취업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을 뻔한 사건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A씨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최소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7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납부한 일이 발생했을 거고 출국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한 2021년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있는 개별 직종 노임 단가표에 있는 표준 임금 단가를 동포 여러분들에게 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자격증에 기준하여서 몇 가지 항목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틀 목공의 일당은요 21년도 기준입니다. 22만 6천원이고요 철근공 일당은 22만 8천원입니다. 비계공 일당은 24만 7천원이고요 조적공 일당은 21만 7천원이고 타일공 일당은 23만원입니다. 이것은 21년도 1월달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한
표준 임금 단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 매년 일당이 대략 1년에 한 만원 정도씩 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날 당일 자정인데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있었던 사례들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